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. 원신영 감독도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. 네, 공동연대 원신영 감독님이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. 네 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뒤에 마이크를 우리 유해진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유해진입니다. 예. 아, 오래간만에 이 극장에 온 것 같은데요. 예, 조금 개봉한 게 오래간만이라 그런지 좀 긴장도 되고 더 그렇습니다. 반갑습니다. 뵙고 싶었습니다. 예. 아, 그러셨어요? 네. 예. 고맙습니다. 유진여 씨. 네,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공동전투라는 영화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. 너무너무 반갑고 또 설레고 떨립니다. 아무쪼록 네,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조희진 씨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공호동전투에서 마병구 역할을 맡았습니다. 저 또한 많이 긴장됐고요. 여러분, 저희도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에 앞선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자리는 참 어려웠고 네, 힘든 자리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어여삐 여겨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새 배우분들의 음성들이 너무 좋아서 감독님 좀 부담스러우시겠는데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동호동전투 연출한 원시영 감독입니다. 네, 그 살인자의 기억법 이후에 같은 곳에서 제작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, 감회도 또 새롭고요. 네, 하여튼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분들 이렇게 딱 보니까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. 국진남. 아시겠어요 혹시? 유해진 씨 국진남? 예, 들었습니다. 들으셨어요? 예. 역시 빠르십니다. 지금 유진열 씨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사책을 찍고 나온 남자들. 국진남의 느낌이 지금 강렬하게 느껴지는데요. 예, 지금 앉아계신 모습들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. 독립군의 기계가 막 느껴지지 않으십니까? 자, 이렇게 완벽한 분들을 한 작품에서 만나게 됐는데요.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. 그래서 어떤 영화인지 더더욱 궁금해지는데 봉오동 전투 지금부터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봉오동 전투만의 매력이 뭔지 일단 유해진 씨. 네. 아, 저는 그 기교보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제 표현으로는 좀 약간 바위 같은 돌멩이 같은 그런 그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러면서의 그 통쾌함이 같이 묻어 있어서 저는 그 선택을 했었습니다. 진정성과 통쾌함. 유준열 씨 매력이 뭔가요? 처음 저도 이 시나리오를 보면 그냥 모두가 느끼실 수 있는 어떤 그냥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하고 싶습니다. 네. 읽고 네,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네.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,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네네, 네. 뭐 그 이외에 뭐 이제 감독님 영화도 제가 다 관객으로서 너무 재밌게 봤고 또 뭐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,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조우진 씨는 어땠나요? 딱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다 보고 덮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고 만들었던 책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벅차오르고 뭉클한 그런 느낌을 한껏 받았었던 기억이거든요. 내러티브 구조는 물론 굴곡이 있습니다만은 감정이 계속 달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 책이 가장 큰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. 감정이 계속 달리더라고요, 끝까지. 그 부분에 굉장히 매료가 되었었고 또 더군다나 또 이 국진남들과 함께한다면 그 작업을 아 그려졌군요. 네, 예. 그 열정과 패기가 가득한 우리 또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한다면은 뭐 저한테는 더없이 복된 작업이겠다 네, 생각이 됐었어요. 네. 조진 씨가 벅차올랐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진짜 이 작품은 다른 작품과 다르게 준비하시면서도 마음가짐 좀 달랐을 것 같아요. 유진 씨 어떠셨나요? 그러니까 그 진짜 한 영웅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지금은 이름이 이름조차 없는 잊혀진 그런 어느 그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독립군을 저희는 그렸거든요.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좀 진정성을 갖고 네, 그 접해야 되겠다라는 네,
네, 그런 게 있었습니다. 그렇죠. 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느낌이 어떤 건지 많이 느껴지는데요. 자, 99년 전 봉오동을 누비던 독립군이 마치 되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세 분을 통해서 느껴지는데, 감독님, 이렇게 완벽한 캐스팅 비결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알기로는 봉오동 전투만의 캐스팅 원칙이 세 가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게 뭔가요? 진정성, 그죠? 친근함, 그리고 거기에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. 세 가지였고요. 그리고 두 분은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닮았으면 좋겠다. 어, 완벽합니다. 네. 형제로 나오진 않으니까 오해는 없었습니다. 근데 왜 친한 사람들끼리 닮아가잖아요? 네. 택시 운전사에서도 함께 하셨잖아요. 예, 예. 그때 같이 했을 때도 어, 야, 어디서 봤다 했더니 너, 아, 누구랑 비슷하구나. 내 사, 아, 친척이랑 비슷하다. 그런 게 있었었거든요. 네. 근데 그때보다 더 닮아지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같은 시간 오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. 네. 그럼 잠깐만요. 제 지금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조우진 씨도 닮으셨어요. 아, 세 명의 그러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. 웨커플이라는 거. 그렇죠. 아, 굉장히 매력이. 그래서 그런가 본데요. 웨커플에. 그리고 친근함 하면 이 세 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정말 동네에서 늘 뵐 것 같은 정말 멋진 세 분입니다. 감독님,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그 실존 인물에서 모티브를 얻은.